지난주에 그 불협의 섬김이들이 디데베 목사님의 설교를 번역하고 자막 처리하는 일이 보람은 있는데 매주 일하는 게 조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 정도 저에게 설교를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디데베 목사의 설교와 설교의 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맥을 따라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설교를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션 디모드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 내용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나누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미션 디모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을 때 이사야 2장 12절을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을 참 잘 설명해 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최첨단 의학기술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공격 앞에서 무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강대국,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나라들이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 전 세계를 멈추게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아주 실감나게 보여줬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시편 33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문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뭇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시도다. 이거는 세속적인 영역에서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사람들이 야심차게 이루었던 것들을 다 허물어 틀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바이러스의 확산의 시발점이 신천지 이단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 만민교회 같은 이단들에게서도 또 많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단 세력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세상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종교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교회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또 화려한 예배를 자랑하던 복음주의 교회에서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도 감염이 되어서 치료받다가 겨우 이제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목사의 간증을 카톡으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물론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프랑스에서는 복음주의 교회가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단 취급을 좀 받았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더욱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들이 이뤄놓은 종교적인 업적들을 흩으시고 무효로 돌렸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로 인해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세상에서의 기독교 이미지가 더 부정적으로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고집하는 교회 때문에 또 사회적인 갈등이 생겨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더 확대된 것 같아서 참 이 부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세상을 향해서도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저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로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적으로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뭐 종교를 핍박한다거나 왜 술집은 놔두고 교회만 감독하느냐 식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로가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은 참 힘듭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우리는 온라인이나 카톡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될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번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중단하게 되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나 교회 활동이 아니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 신앙이 더 든든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남들이 보라는 듯이 기도하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예배를 참석할 때나 교회 활동을 할 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는지 그냥 종교적인 열정만 가지고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면적인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거치고 나면 우리 사회도 많이 변할 것입니다. 사회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모스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보여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내디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 불어 예배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전과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을 나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크리스천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깨닫고 한없이 겸손해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종교적인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서 개인 신앙이 좀 더 성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느끼는 소감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미션 빈부대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편지를 통해서 들은 대답은 노하우가 아니라 노하우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션 디모데는 정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무책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때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책임한 걸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상 상황에서 저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노하우가 진정한 의미의 노하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